행운이 꼭 길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한 20대 직장인 이성준 씨.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다리의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 역시 길몽의 효력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원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번 주에 일을 하게 되다가 물을 밟고 넘어져갖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사고 나시기 전에 혹시 뭐 안 좋은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꾸셨나요? 안 좋기보다는 제가 좋은 꿈을 꿨거든요. 돼지가 저한테 막 안겨길래 그게 돼지 꿈이 보편적으로 좋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권까지 사게 됐는데 복권은커녕 지금 이렇게 입원까지 하고 다친 거 보니까 같은 돼지 꿈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 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꿈도 운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고를 당한 이성준 씨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사고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특히 2009년도, 2009년도 같은 해가 그렇고 올해 같은 해가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돼지 꿈을 꾸셨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는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똑같은 글귀로 갖고 해석이 달라지듯이 돼지 꿈을 꾸는데 사고가 났다. 응? 그 돼지가 반드시 우리가 저기 뭐 불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구제역에 걸린 돼지도 있을 것이고 꿈에서 이게 꿈이라는 것은 허무맹